걔도 혼자. 그죠, 혼자죠, 혼자. 그러니까, 네. 그러니까 자연이 화정이가 제일 손쉬우니까. 아. 손쉬워. 혼나겠다. 아니야, 아니야. 걔도 붙여도 치워도 나 손쉬우니까, 12시에 붙여놔. 아니, 제 아저씨도 입장에서 아마 제일 좋아하실 거예요. 그래서 선생님께서 밥 사주신 어떤 분들께서 제보를 좀 해주셨어요. 어, 그래요? 밤에 피는 장미다. 야, 밤에 새벽 2, 3시까지 노신다. 누가 그래? 얘네들은 밥도 먹고 저런 뒷소리 하면 안 되잖아. 근데 새벽 2, 3시까지 노세요? 어떤 날 그런 날 있죠. 이제 뭐 좀 이렇게 와인 마시고 수다 떨고 그러다 보면. 그리고 또 맨날 장미. 그리고 또 막 놀려요. 촬영을 우리가 이때까지 하자 그러면 내가 막 승질을 낼 거라는 거야. 그게. 근데 자꾸 이렇게 노실 때는 이러고 앉았다고. 목소리만 다르지 어디서 다 들었던 멘트들 같아서 이렇게 자꾸 돌아요. 똑같은 말씀을 하시거든요. 촬영할 때는 좀 힘드시죠? 그치, 난 새벽에 막 조건을 12시 넘으면 안 된다. 너무 행복해요. 아, 이봐요. 중천에 해가 떠 있어요. 그러니까. 예? 이렇게 끝을 내줘야 돼요. 그럼 깜깜할 때까지 해요? 깜깜할 때까지 한다니까. 왜? 예? 왜? 그 내 손 터지는 게 그거예요. 왜 깜깜할 때까지 하냐 이거예요. 밥을 또 먹어요 중간에. 그래서 밥을 먹어요. 그럼 이제 해가 지잖아요. 그럼 장소를 쓱 옮겨요. 그렇게 조명 다시 해야 되고 막. 다시 한다니까요? 어, 내가 볼 땐 별 차이가 없는데.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TV 보시면서 혼잣말을 그렇게 하신다. 그랬나? 누가 또 그랬대요?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많으니까요. 우리도 그치. 술 먹고 우리 엄마는 잘 그래요. 네. 아 그래요? 우리 엄마는 뉴스 보면서 어. 다 응답하세요. 아, 뭐 시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아, 아니야 그런 네. 그런 분들 뭐, 있어요. 뭐. 아유 너도 들어가 이놈아. 아유, 네가 나와서 뭘 그렇게 잘난 척을 해. 너도 다 나쁜 놈이야. 막. 그게 정답이죠. 자, 전 제가 분위기를 바꿔서. 참, 저도 이제 나이가 50대 접어들었고,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, 정말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. 그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. 진짜. 근데 이제 50대 되면서 가끔씩 생각이 나요. 과연 어떻게 웰 다잉 할 것인가. 많이 생각했어요. 저는 아주 네네. 젊어서도 그러니까 한 40대 때도 네네. 너무 힘들고 그럴 때 네. 빨리 내 책임을 완수하고 네네. 책임이라는 건 이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하고 나는 이 세상에 뭐 이렇게 아름다운 것도 없고 제가 좀 이렇게 부정적이잖아요. 지금 만나보셔서 알겠지만. 비탄하게 바라보고 네네네. 그랬죠. 그렇죠. 그런 거에 생각하면서 아 그래 이렇게 하면 얘네들을 다 책임감을 하고 나는 이제 70에 죽어야 되겠다 결심을 했어요 그때. 아하. 70이면 다 정리가 될 것 같더라고. 얘네들이 아하. 다 이제 대학 졸업하고 네네네네. 혼자 돈벌이 하고 네. 그래서 내 친구 의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. 아하. 야 그렇게 좀 조용히 내가 나 혼자서 이렇게 그냥 인생을 네. 정리할 수 있냐. 어머나. 그러니까 난 그게 막 구질구질하게 살다가 막 이러기가 싫다 그랬더니 어 뭐 정리할 수 있지 그러더라고. 그래서 그러면 난 70에 갈라 그러니까 날 좀 도와달라 그랬더니 아 걱정 마라 뭐 그러고 끊었어요. 아 의사 친구? 내 친구도 다 나갔대. 다시 금방 전화가 왔어. 네. 야 근데 내가 너 죽이고 난 감방 가냐? 보니까 그때는 70이 멀었었어요. 네. 그 30대 말 40대 초반에. 그렇죠, 그렇죠. 근데 지금 70이 내일 모레예요 나. 네네네네. 근데 지금 또 내가 보러 가라 그러면 내가 네. 정리하고 싶은 마음은 아니에요. 그래서 내가 아하. 나도 어떻게 죽는 게 뭐 아름답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추하지 않고 잘 죽는가를 가끔 생각을 해보는데. 어떻게 하면 웰다잉 할 수 있는가. 네. 네네. 근데 그게 곱게 늙는 거하고 마찬가지인 것 같아. 생각해 보니까요. 네. 생명이라고 그러는 거, 우리 목숨 생명이라는 건 살라고 그러는 의지잖아요. 네네네. 근데 내가 70이 됐을 때, 과연 내가 어떤 몹쓸병에 걸려갖고, 아, 나 여기서 끝. 그만 나는 그냥 받아들이고,
치료 안 하고 죽겠어. 그럴 수 있을까? 그걸 다 잘 모르겠어. 아, 응. 그래서.